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쪽이 아니라 반도체 쪽으로 다시 한번 강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반도체가 이제 버텀업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엄청나게 업황이 좋아진다기보다 계속적으로 네.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그 역시나 좀 수급적인 뭐 사실 수급적인 순환매가 약간은 나오는 것 같고 그렇다고 뭐 2차 전지의 주도주의 자리를 빼앗아서 반도체로 가는 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좀 업종을 가져왔습니다. 업황 자체는 이 메모리 반도체 자체가 고정비가 굉장히 높은 산업입니다. 그 말은 매출액 대비해서 이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비중이 30% 이상 차지할 정도로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같이 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아닌 거. 반대로 생산량이 감소한다고 고정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얘기인 즉슨 생산비가 줄어도 생산량이 줄어도 오히려 단위당 원가가 상승해서 원가에 대한 부담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하반기부터 2022년부터 계속적으로 그 판매량 메모리 반도체 판매량 감소에 따른 이 소위 말하는 판매 관리비가 계속 부담이 증가했고 재고 평가 손실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재고의 수준은 약 4주 정도인데요. 10주까지 늘어났고요. 최근에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 8주 정도 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8주에서 9주 정도.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여의도 업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고객사 재고 조정이 먼저 완료되면서 고객사 재고가 먼저 떨어지면 다시 그 재고를 충족시키려는 수요 때문에 2분기, 빠르면 2분기에서 3분기에도 이 소위 말한 출하량 증가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반응을 보여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재고 자산이 전 분기 대비해서 15% 정도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1분기에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여전히 전 분기 대비해서 20% 하락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재고 자산의 증가폭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 그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보다는 확실하게 추세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거는 내년 상반기입니다. 그래서 2024년 1분기부터 반도체 수요가 추세적으로 반등할 거라고 보는데 그거를 미리 보통은 반도체 업체들, 그러니까 재고, 그러니까 장비 소재 부품 업체들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계속적으로 재고를 월별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PC 같은 경우는 수요는 15% 정도 줄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재고를 미리 다시 쌓아놓으려는 재고 축적 수요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스마트폰은 생각보다 갤럭시 S23가 좀 잘 팔리고 있고 아이폰 15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재고 관리를 빠르게 좀 하면서 중국 관련된 부분 아이폰 15 프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파운드리에 대한 그 소위 말한 리드타임, 공장 회전율이 떨어짐에 따라 캐파 증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쪽에서는 구글하고 애플이 7% 정도 전년 대비 캐펙스 투자를 예상하고 있지만 메타나 나머지 뭐 아마존은 뭐 1년 단위 연간 기준으로 한 1%에서 5% 정도 오히려 캐펙스 투자를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이 부분 또한 좀 업체별로 좀 차별화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 전망이라는 게 보통 잘 맞나요? 잘 안 맞아요. 그렇죠. 사실 반도체는 그 부분이 잘 안 맞아서 네네. 앞을 사실 전망하는 게 굉장히 힘든 업황이지도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버텀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곤 있지만 네. 이게 아직 바닥이 아닐 수 있다. 사실 삼성전자랑 네. SK하이닉스가 잠정 실적을 하고 난 다음에 네. 그때 사실 반도체 매수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냥 반등이 나오는 걸 그러니까 실제로 재고가 줄어서 수요 쪽에서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사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주가 수익률은 어땠습니까? 네. 업체별로 엄청나게 좀 차별화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보시면 예를 들어 이제 코스피가 지금 11% 상승했고 연초 대비 4월 3일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코스닥은 27% 상승했는데 반도체 56개 평균이 32%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 32% 상승한 거는 역시나 그 강성부 펀드의 공격 대상에 대한 DBRT가 107% 상승했고요. 한미반도체가 그 EUV 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8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이 76% 상승했고요. 그래서 업체별로 엄청나게 차별화됐고 반대로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0%,
AT 세미콘 같은 거는 마이너스 15%,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면서 업체별로 좀 극심한 수익률의 차별화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는 뭐 적자 4조 원대까지 네. 전망을 하는 증권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삼성전자는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가전사업부도 있고 이제 그 그죠. 반도체 말고도 이제 벌컥 뭐 디스플레이 사업부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부가 상대적으로 선방을 예상을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 13조로 예상하는데 23조도 전년 대비해서는 70% 정도 빠지는 정도 수준이고요. 사실 영업이익률 또한 15% 정도를 유지했는데 지금 한 4% 정도 엄청나게 많이 나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또한 사실 영업이익보다 중요한 거는 매출인데 둘 다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둘 중에 한 팩터를 고르자면 매출입니다. 근데 매출이 전년 대비 한 10% 정도 줄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역시나 오롯이 반도체 그 업황의 부진에 따른 삼성전자 전반의 실적을 감산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건 더 심각합니다. 지금 영업 손실 8조에서 9조 3천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또한 24조대 매출로 전년 대비해서 46%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4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 실적이 회복이 되는 걸 분기별 흑자 전환이 회복되는 걸 사도 전 늦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와중에 차별화된 물론 아까 하락률 3위에 랭크할 정도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매년 10%씩 성장하는 반도체 틈새 업종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노공업 같은 경우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금 매출은 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또한 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면서 영업이익률 또한 42%의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2차 전지 하이브리드 기업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출이 5%, 영업이익 같은 경우 영업이익 같은 경우 3%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률 또한 21%의 견조한 영업이익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한때는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까지 네. 들어오던 기업인데 최근에 그 순위안이 좀 없는 게 좀 다시 한번 생각이 났고 네. 그만큼 주가 흐름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대표님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일단,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은 매수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그 업황 내에서 틈새 시장을 노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소재도 있고 부품도 있고 장비도 있는데 소재 쪽에서 하나, 그다음에 장비 쪽에서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네. 소재는 역시나 IT 부품에만 100% 매출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조금 어렵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이브리드 소재 기업을 가져왔고요. 대부분 IT 부품 업체들이 그 2차 전지랑 섞여 있거나 아니면 태양광 소재라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전기차 소재라거나 다양하게 하이브리드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솔케미칼도 전혀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그 2차 전지 바인더 매출, 그다음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올해 750톤을 시작으로 이제 15,000톤까지 늘리겠다고 한 실리콘 음극재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한솔케미칼이 갖고 있는 자회사 테이펙스 또한 2차 전지 테이블 합니다. 물론 2차 전지 테이프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기술 진입 장벽이 있는 건 아니지만 2차 전지 테이프과 2차 전지 바인더의 매출 합계만 4천억이 넘을 정도로 한솔케미칼 전체 매출이 약 1조 나온다면 40% 정도가 2차 전지에서 매출이 나와서 지금 완전히 2차 전지 업계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 포인트는 본업인 과산화수소인데요. 과산화수소는 초고순도 과산화수소를 만드는 게 상당히 기술 진입 장벽이 있다. 근데 재미난 거는 과산화수소의 원재료가 LNG 가스입니다. 근데 LNG가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다가 지금 LNG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산화수소, 그러니까 LNG 가격, 그러니까 원재료는 다운되고 있고 반면에 과산화수소 판가는 올해 1분기부터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원재료의 차이, 스프레드 마진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본업도 조금 회복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과산화수소 외에 TV에 들어가는 프리미엄 TV죠. 막 500만 원 넘는 TV들. 그러니까 거기에 QD 소재가 들어가는데 OLED에 들어가는 이 QD 소재가 TV가 엄청나게 잘 팔리는 건 아닌데 TV가 면적이 커짐에 따라 저기 나오죠. 네, 대면적됨에 따라 들어가는 물량 자체 Q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도 좀 회복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2차 전지 바인더가 차지하는 매출 자체가
지금 10% 미만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25%, 내년엔 40%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는 조금 이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단으로 봐도 되고 반도체 업종 중에 가장 좀 실적 터널하는데 빠르게 나올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솔 케미칼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0만 원대 미만에서 사야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3만 원이니까 최소한 한 8% 정도 조정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만 원에서 20만 원대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아서 25만 3,500원을 보고 있지만 좀 더 길게 2차 목표가는 28만 원 정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일단은 그 업종별로 하나씩 본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외의 업종에서 보시는 쪽이 있으십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장비에서 한 종목 가져왔는데요. 이 회사는 파크 시스템즈라는 회사인데요. 장비 업체들 전체 평균 이익률 자체가 한 15% 언더인데 이 회사는 지금 이익률만 지금 30% 가까이, 25%에서 30%의 엄청난 이익률이 나오는 회사고요. 주가도 안정적이네요. 네, 굉장히 좀 꾸준히 계속 안 빠지고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파크 시스템즈는 소위 말하는 전자현미경보다 훨씬 더 고해상도, 그러니까 요새 계속 그 미세화, 반도체 미세화 공정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미세화 공정이 될수록 불량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 원자현미경의 쓰임새가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연구용의 비중이 엄청 큰데 연구용의 비중이 30%고 산업용이 70%입니다. 그 얘기는 즉슨 그 반도체의 캐파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상관없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연구용으로 30%의 매출이 차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실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자현미경 시장 점유율, 원래 브루커라는 회사가 1등이었는데 지금 국내에서 1등입니다. 그래서 원자현미경 시장 점유율 30%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도 꾸준히 안정적으로 있고 산업용 또한 계속 지금 매출 비중으로 지금 20% 넘게 성장하고 있는데 산업용에서 지금 뭐 경쟁자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브루커나 옥스포 같은 경쟁사들은 커스터마이징이 안 되고 가격이 훨씬 소위 말하는 파크 시스템즈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품질 모두 파크 시스템즈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도 드디어 이제 T사라고 하는데 T사가 아마 이 그 대만의 TSMC 같은데요. 예, TSMC가 이 펠리클을 자체 개발한 그 TSMC가 이 펠리클 상용화 이후에도 이 펠리클을 없애는 이 고가의 마스크를 다루는 비접촉식 EUV 마스크 리페어 장비, 요게 드디어 신규로 런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EUV 마스크 리페어 장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양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WLI 검사 장비죠. 요것도 이 패키징,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들어가는 검사 장비인데 요거 관련돼서도 올해 개발이 완료돼서 내년에 양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EUV 쪽 마스크 장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요와 공급이 딸리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크 시스템즈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보니까는 증권사에서는 17만 원대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도 한 그 정도는 충분히 목표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12만 5천 원에서 13만 5천 원 지금 가격에서 한 5% 정도 소위 말한 건강한 조정이 나오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서 12만 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주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